IT 투자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요, 30년 후에도 이 비즈니스가 예상되는 기업,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낸 기업, 그리고 금융위기나 경제가 불황이 왔을 때 이런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주가 하락을 경험합니다. 그랬을 경우에 가치하고 가격의 괴리가 커져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가치주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. 예를 들어 IMF 때죠. 예를 들어 농심이나 오뚜기 같은 회사들은 그 당시에도 부채 비율도 적었고 현금 보유도 많았고 영업도 안정적이었어요. 그렇지만 시장의 공포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주가 하락이 있었거든요. 그랬을 경우에 쉽게 가치 투자를 할 수 있고 가치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주를 발견하고 싶다, 가치 투자를 하고 싶다, 그럼 언제 하느냐? 위기가 왔을 때.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투자하게 된다면 종잣돈을 꼭 마련해서 가지고 그거를 한 군데에 놓아두시면 위기 때 그 돈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가치 투자는 대체적으로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저평가된 투자를 얘기합니다. 성장 투자는 단지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 보는 투자입니다. 즉, 주가가 계속 오르는 주식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걸 투자를 성장 투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어제 오른 주식을 오늘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거. 그 다음에 1년 전에 오른 주식을 올해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거. 이런 게 바로 성장 투자입니다. 절대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시고 차근차근, 그리고 투자 기회가 올 때까지 참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즉,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계시다가 바로 이 기회야. 그 기회가 언제냐? 사람들이 다 파는 시기. 그때가 바로 저평가된 시점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인내심에 대한 훈련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투자 원칙을 처음에 세우셨으면 그 원칙대로 투자하셔야 됩니다. 그 원칙만 지키신다면 저는 누구나 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본 강좌에서는 이 주식을 사라, 저 주식을 사라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어떤 투자 원칙에 의해서 어떤 업종에 있는 거를 관심 있게 보셔라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시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투자의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